벤투호 1기의 두 번째 소집난이 밝았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4일 오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 모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아시안게임 귀국으로 하루 휴식을 받았던 8명의 선수도 합류해 24명의 선수가 모두 모였는데요. 이날 생애 첫 국가대표 발탁으로 관심을 모았던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인공 황인범과 김보난 선수는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함께 뛰는 꿈을 꾸었다며 첫 발탁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벤투호는 소집 첫날이었던 3일 빗방울이 굵어 제대로 훈련을 진행하지 못했죠. 그러나 둘째 날은 날씨가 쾌청해졌고 정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은 15분 동안 가벼운 러닝과 다이내믹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고 9대9로 미니게임을 진행한 뒤에 비공개로 훈련을 전환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7일 코스타리카와 벤투호 첫 경기를 치르고 11일엔 칠레와 9월 두 번째 A매치를 치릅니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우루과이, 10월 15일에는 파나마와 A매치 2연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고 꿈꿔왔던 이제 일이 와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여기 대표팀에 온 만큼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다 보여줄 거고 제 장점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감독님한테 제 장점을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용혁한테 배울 점은 배우고 제가 장점을 살린다면 될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수비적인 모습은 제가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생각도 하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분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좀 많이 잤어요. 일단 원정에서 제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 점에서 엄청난 뭐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후배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느꼈을 거고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들께서 보시자마자 다 박수도 해주시고 다 축하한다고 또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제가 대표팀에 계속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든 제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뭐 원하는 스타일이 이제 하면은 이제 주문하시는 걸 제가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일 보여드려야 됩니다.